안녕하세요. 수수료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전, 지운전 및 하부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누구나 좋아하는 벤츠 차량에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로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 준비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명품 브랜드 벤츠 차량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이죠. 바로 벤츠사의 CLA 200 CDI 등급 차량 준비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을 할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웅장함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검은 색상 차량에 위쪽으로는 썬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주행 성능도 너무 좋지만 연비 효율성까지도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벤츠 CLA 차량을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할 선 수수료 없이 1,02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벤츠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벤츠사의 CLA 200 CDI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3월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1만 8천 킬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위생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판, 교환 및 판금이 있는 차량이지만 사고 수리가 잘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웅장함의 끝판왕, 머스럼의 끝판왕인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 순정 HID, LED 비상 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차 중에서 AMG 그릴로 드레스업까지 해주신 차량이고요. 그릴 관리 상태도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라이트 워셔,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잘 적용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남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신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와 LED 비상등 옵션,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준중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관리 잘 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키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터의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벤츠 CLA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명품 브랜드 차량의 차량 관리 상태도 퍼펙트하고 정말 이렇게 너무나 멋진 차량을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는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와 조수석 시트는 3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 잘 없으며 실내 주행거리 118,905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 커버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과 우측에는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패드 시프트와 우측으로 기어 보시게 되면 벤츠 차량만의 장점인 컬럼식 기어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센터 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각종 매뉴얼 버튼들과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전후방 감지기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아래쪽에는 조그 셔틀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ECM 룸미러와 위쪽에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선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이렇게 전 차주분께서 멋스럽게 LED 송풍구로 완벽히 드레스업까지 주셨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준중형 차량이지만 이렇게 뒷좌석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뒷좌석 송풍구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디젤 엔진이라 어느 정도 소음은 있지만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벤츠 CLA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벤츠사의 CLA 200 CDI 등급 차량이고요. 출시 모델 2014년 3월에 목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1만 8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미세 이후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판, 교환 및 판금은 있는 차량이지만 사고 소리가 잘 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20만원에 누구나 좋아하는 벤츠 차량의 멋진 디자인, 내구성, 가성비, 연비 효율성까지 정말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벤츠 CLA 차량 전국 최저가 금액을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02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 분 한 분 진전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 내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